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의 중심 이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은 배터리 소재 메타버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증시 마감 상황을 체크하면서 우리 시장 미리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도저히 왜 이렇게 세게 올랐는지 반등했는지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고 맞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월요일 증시는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 확산된다는 얘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 없이 급락했고 새로운 호재 없이 또 급반등했고 뭐 감으로 느끼는 생각은 뉴욕은 참 세다 이런 생각밖에 좀안 들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그러니까 얘기로 하는 게 이제 국채금리 얘기를 하는데 국채금리가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애플 같은 종목도 뭐한2% 넘게 빠졌다가 바로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운성 지수가 그 국채 10년물 금리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 끝에 겨우 찔끔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올라간 것도 없고 또한 가지 유가도 반등했다고 얘기하는데 유가도 크게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설명하기에 다만 이제 구리 가격 정도만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반등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냥 뭐 유동성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기사만 보시면 이게 판을 읽기가 좀 어려운데 내부적인 상황들 지금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반등이 됐다. 그러면 이 반등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운성 지수를 자주 그 요새 그 매일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 고점부터 지금 그10% 이상 빠진 상태에서 어제는 2% 반등을 했는데 10% 이상 좀 하락을 한 상태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이러면 뭔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변동은 좀 커진다고 봐야 될것 같고 역시 오닌주 앵커 지적한 대로 많이 빠졌던 놈들이 많이 올랐어요. 러셀 2000 지수가 3%가 올랐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가 올랐고 종목별로 보면은 애플이 2.6%, 테슬라도 2.2%, 페이스북도 1.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 넘게 올랐고요. 최근에 주가가 제일 난리가 났던 종목이 모더나인데요. S&P 500 편입된다는 얘기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어젯밤에는 2.8% 빠지면서 뭐 양상으로 보면 노바백스도 빠지고 백신주가 빠졌어요. 양상으로 보면은 뭐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자유반등으로 봐야 될것 같고 특히 항공주 아메리칸 항공이 8%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보잉도 4% 5%가 올랐고 하니웰 4%, 홈디포 2%, 금융주인 골드만삭스도 2.8%가 오르면서 역시 많이 빠진 쪽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닌주 앵커의 지적한 대로 또 슬금슬금 올라가는 지 불안해요. 나흘 연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폭도 꽤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거의 93달러 거의 다 붙었어요. 다시 올라가면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좀 상승 추세가 보이는 게 맞고 사실 어제 오후에 달러 환율도 1,150원 터치했다가 조금 밀렸다가 오후에 다시 올라가니까 외국인 매도 규모도 일시적으로 다시 커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아무래도 불안한 요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 보여드렸는데요. 국채 10년물 금리 흐름으로 미 증시의 급반등을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냥 뭐 이유 없는 자율반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며칠 조금 더이 흐름의 연속성이 있는지는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미 증시 상황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수급 특징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나오셔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소재 부품주에 대해서 수급이 약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언급을 주시고 어제 좀 너무 과열됐기 부진했어요. 때문에 많이 오는 종목은 뭐 부분적으로 팔아갖고 사실 이익은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좋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금 이따 오늘도 그 키워드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긴 하겠지만 내용이 변한 건 없어요. 다만 너무 과열됐었어요.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것 같고요. 수급 흐름 보면은 CS 윈드, 진원생명과학 이두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그 제일 대장은 셀트리온 3인방이었고요. 셀트리온, 현대위아, 기아,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진원생명과학을 국내 기관은 나흘 연속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솔브레인이 사흘 연속 쌍끌이 매수. 어제 대부분의 그 2차전지 배터리 그 소재주들이 대부분 약세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몇 종목 정도는 돋보였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그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 정도가 세 종목 정도가 좀 올라갔고요.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좀 그 표를 보여드릴게요.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예. 동진세미카임이 4일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격 회사인데 요새 갑자기 그 바닥에서 휙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에코 프로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 번, 두 번 그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 수급 특징주로는 CS윈드를 다시 한번 좀 들고 와봤습니다. 풍력 대장주죠. 예, 예, CS 그리고 윈드. 예. 전에도 저희 오닌진 앵커 있을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계 풍력 타워 1등 회사. 예. 그리고 연이틀 쌍끌이가 나왔고 제가 요새 수급의 주체 중에서 제일 열심히 보는 주체는 다른 외국인이나 다른 기관들 보면은 뭐 한 번 산다 그래도 그 다음 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연기금이 한 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 종목. 월요일 날 제가 삼성바이오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종목도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종목을 좀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회사 주봉 차트 보면은 거래가 급증하면서 매물 밀집된 데를 뚫고 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 좀 그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슈가 뭐냐면은 글쎄 저는, 고민이 있거예요. 지금 2차 전지,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다음에 시장을 이끌 섹터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일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실적도 되고 이런 종목들이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만 꼽으려면 CS윈드인데요. CS윈드. 백악관하고 예. EU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백악관에서는 클린 에너지 사용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주는데 1년 만약이나 단연간 그리고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EU에서 내놓은 게 이게 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가 40%였는데 예. 55%로 늘렸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030년까지 32%였는데 이걸 40%까지 늘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2020년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게 20년에 걸쳐서 20%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그거를 그만큼 똑같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책적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예. 이 회사는 원래 그 예전에 알기로는 유럽 쪽에서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미국 그 풍력 업체도 인수를 했고 유럽 업체도 추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동남아에도 그 충분히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2분기 실적도 그 예상보다 잘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면 하반기에 이 회사는 실적 컨센서스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뭐 당장 관심 갖고 봐도 될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탈탄소와 관련해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게 먼저 시작하는 건 유럽 그렇죠. 쪽이고 그다음에 예, 맞습니다. 이제 미국도 시동을 걸고 있는 예.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보시면 사실 중국 견제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생각보다 거세게 예.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랑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 이쪽에 대해서 기존 돼 있던 거를 다 철회해버렸었잖아요. 예. 그걸 다시 살리니까 더 세게 좀 진행을 시키는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서는 풍력 그 가운데 CS윈드를 주목하셨습니다. 풍력발전 위에 돌아가는 거 밑에요. 이 타워, 캔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타워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예. 이제 공장 거점이 뭐 미국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 그러니까 세금 문제, 뭐 관세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챙겨주셨습니다. 예. CS윈드 수급대장주로 찍고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터리 소재, 메타버스, 예. 저게 다 이제 점검을 해봤고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떤 게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일단 어제 시장 흐름 보면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뭔가 불안불안해하고 있어요. 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외국인이 개장 초부터 코스피는 팔았는데 코스닥은 샀었거든요. 근데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 잠깐 제가 그 어제 일중 매매하고 코스닥 지수 움직임을 좀 그 캡처를 해왔는데 순매도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순매수 규모가 조금 줄어드니까 코스닥이 휘청해버리는 거예요. 1%가 넘게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외국인은 파란 선인데 그 이후로 다시 코스닥을 더 세게 샀거든요. 근데 지수는 못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기침 한번 하니까, 어이구, 추워라. 이런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불안한 가운데 어제 뭐 그 섹터별로 제일 세튼 섹터는 메타버스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메타버스는 요새 새로운 재료가 하나 가세한 게
맥스트라는 종목이 이제 그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그 공모주 대박 났죠. 여기 예. 뭐 경쟁률도 뭐 어마어마하고 최고 경쟁률 기록했다면서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는 싼 거 아니야? 이런 종목들이 등장하는데 예. 정말 그 똑같은 그 메타버스에서 똑같은 그 섹터를 꼽는다면은 알체라가 맞아요. 알체라. 근데 이 회사들 제가 어제 종가에 얼마나 지금 올랐는지를 좀 따져봤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종가는 어느 정도 빠졌는지 살펴봤는데 다 상승률은 높은데 그 고가에서 그 종가까지가 굉장히 좀 그 낙폭이 커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종가까지 11%가 아. 빠졌고 이 얘기는 예. 윗수염을 길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더 그 좀 불안한 게 어제 같은 경우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메타버스가 지금 그 앞으로 굉장히 오래 갈 테마인 건 맞고 오래 갈 섹터인 건 맞는데 뭔가 단기간에 이제는 조금 그 과열 상태가 좀 들었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가 뭐 장중에 11만 원 넘어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과열된 건 맞죠. 과열. 그래서 이제는 네. 트레이딩의 영역에 들어갔다. 물론 이 테마 자체는 유효한데 과열된 게 맞고 예. 두 번째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빠진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 어떤 종목들이 빠지고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를 7월 들어서 그저께까지 등락하고 그리고 어제 등락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예. 에코프로비엠이 그저께까지 37%가 올랐는데 낙폭이 크죠. 예. LNF 마찬가지고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고 못 올랐던 일진 머티리얼스나 액체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을 했고 이런 양상이에요. 서울브레인도 예.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배터리백 신성 델타테크도 10% 안쪽밖에 못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과열에 따른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이 갑자기 급하게 쏟아졌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얘기하면서 예. 창신 신소재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어제는 또 이 종목은 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못 오른 거는 그 섹터 내에서 오르고 예. 올랐던 거는 빠지고 예.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면은 나는 워낙 싸게 샀으니까 예. 계속 길게 들고 갈 거야. 이런 분들도 전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이제는 조금 과열을 좀 시키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갈 것인가? 아까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했는데 종목 자체가 많질 않고 어제도 뭐 같이 올라간 건 많거든요. 뭐 CS 베어린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죠? 그 삼강 MNT 어제 뭐 그 풍력 관련주들이 예. 제법 올라왔어요. 근데 종목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기준을 연기금에 연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종목들이 꼽히는데 가장 오래 그 장기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솔루엠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월요일날 제가 이제 그 수급 대장으로 추천한 종목. 오늘 추천한 CS윈드. 그다음에 해성DS, FNF, 현대위아, 넷마블, LS일렉트릭. 요전 정도가 좀 꼽혔는데. 예. 지금 어떤 섹터가 부각될 수 없다라면은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저는 이 중에서 뭐 두 종목 정도는 제시했기 때문에 제 관심 종목은 삼바하고 CS윈드 정도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해드릴 수가 있고 예, 예. 전체적인 전략 한번 가보면은 이제는 시클리컬이 올라가기 좀 어려운 분위기죠. 좀 뭐가 좀 불안불안하고 그러면 성장주인데 우리나라 성장주는 포탈, 2차전지 그다음에 게임 중에서는 그 차별적으로 카카오 게임즈하고 그 펄어비스만 올라가고 바이오는 요새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이 성장주 쪽에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예.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기준은 일단 당장의 실적도 줘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갖춘 종목들도 많은데 여기다 한 가지가 더 고려가 돼야 돼. 이제 과열된 종목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많고 이런 조건을 따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기금 연속 매수 종목 중에서 좀 가격이 만만한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는 것. 요 종목들은 실적도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만만한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좋은 섹터 내에서 이제 저렴한 기업을 찾는 게 그렇죠, 예,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네. 보입니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